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 그는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으로 보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다. 러시아에서 발생한 공산주의는 동쪽으로는 중국을 거쳐 북한에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베트남에 상륙했다. 공산정권이 들어선 곳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다. 러시아의 혁명 이후 약 1억 명이 숙청, 강제 노역 등으로 죽임을 당했다. 아직도 그들은 기독교를 공산혁명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고 있다. 1940년 중국이 공산화되자 선교사들은 중국을 떠나야 했다. 사람들은 중국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라 예측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죄명으로 23년을 투옥한 사무선 목사. 我呢，你现在还信不信上帝了？你信不信耶稣了？ 모진 공은으로 그는 자살을 시도한다. 시련은 등소평이 주도하는 문화혁명 때 최고조에 이른다. 목사는 대중의 조롱거리가 되고 예배당은 파괴되었으며 성도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성경은 불태워진다. 그러나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지 않았다. 성도들은 감시망을 피해 가정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다. 2014년 9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변. 비전 공동체가 황덕영 목사와 함께 연길에 도착한다. 평화로운 도시, 모든 것이 자유롭게 보였다. 초창기 극심한 핍박을 견디고 부흥했던 중국 교회,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분민, 谢茂善 목사와 가정 교회 在中国福音化上是我们的榜样，但是随着岁月的流失，家庭教会的牧会者们通过在韩国积累的钱财，在教会当中成为了王。 중국에는 현재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보통 우리가 지하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의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가정교회의 목회자들의 신학교육 문제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에 노출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와 그리고 제자 훈련을 원하고 또 한국 교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교회는 참된 복음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연변대학에서 황덕영 목사의 말씀이 선포된다. 갈급했던 연변대 교수들과 교직원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이어진다. 곧 1억 명의 성도들이 배출될 거라는 중국의 교회. 1억 명의 基督徒没有话语没有训练果然在数量上有所增长将来会有怎样的结果呢我对这样的事
没有确信. 주일 오후 세종학교회 베트남 선교회 리더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자질 있는 지도자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Someday they will go back to Vietnam and build a church. And I will do my best to teach them and train them in order that they will be the best missionaries and shepherds in Vietnam. 역파송 선교. 제자 양육을 거쳐 본국으로 재파송하여 현지에서 교회를 세우는 전략. 베트남 선교회는 이미 5명의 역파송 선교사를 현지에 보냈다. 한국인 선교사 한 명의 매월 최소 생활비를 약 150만 원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역파송 선교사는 이 금액으로 10명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나라로 가는 거니까 언어 문제, 생활비, 문화 충격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역파송 선교는 세종한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교 전략입니다. 그동안 베트남 역파송 교회들은 세종한교회의 방문을 희망하고 있었다. 교회 선교부는 이들 교회를 방문하기로 결정한다. 또 다른 공산국가 베트남. 세종항 베트남 역파성 교회는 호치민, 다낭, 광빈, 하딘과 니안 모두 다섯 곳. 선교팀은 이제 2000km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400km를 달리자 분단의 상징, 북위 17도선 히엔룽 다리를 지나간다. 공산국가는 자국민이 특정 종교를 믿고 연합할 때를 가장 두려워한다. 반체제로 돌아서면 국가 유지에 가장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 다리를 건너면서 카메라를 조심해달라는 현지 목회자의 당부가 있었다. The southern part of Vietnam has a generous attitude to the churches, but the northern part of Vietnam strictly forbid and suppressed churches. 혁명의 피와 노동자를 상징하는 베트남의 국기, 금성 홍기가 휘날리는 광빈시. 선교팀은 피신하듯 교회로 들어갔다. 교회라기보다는 평범한 가정집이다. 교회를 시작한 육만화 선교사. 그는 세종한교회 베트남 선교회에서 제자 양육을 받고 귀국하여 광빈 씨의 첫 번째 세종한 역파성 교회를 세운 것이다. 주일에는 약 50명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 이들은 이 지역에서 주님을 믿는 첫 번째 성도들이다. Wherever we go, whatever we do, our God is always with you. 성도 수는 많지 않지만 광빈 교회는 지도자를 교육시킬 수 있는 선교 센터를 놓고 기도 중이다. 다음 장소는 여기서 한 또 북쪽으로 다낭에서 여기 온 것만큼 한 300km 쪽으로도 갑니다. 역파성 교회 방문은 현지 교회의 목회자를 격려하고 현지 성도들의 어려움을 듣는 것이다. Special bonus. 2008년부터 교회를 개척했다는 니안 교회의 튜이 선교사. 아 죽든지 경사 저기 잡았든지 때려든지 우리는 하나님만이 믿음이에요. 성도들이 느끼는 고난과 핍박은 가혹한 것이었다. 이렇게 망가뜨렸다고 예, 예수님 믿는다고? 예예 예. 예수님 믿으면 지금은 집 그게 집에 못 살아. 고난은 남자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시우 hoàn cảnh cứ như thế nào coi như cũng muốn đi theo Chúa chứ còn không bao giờ bỏ Chúa được. 아무리 내년에 니안 교회는
20명의 지도자를 키워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계획하고 있다. 니안 교회는 고난 속에서 1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 다시 500km를 달려 마지막 방문지 하딘 교회에 도착한다. 그동안 지방 정부의 협박과 주위의 시련을 견뎌온 하딘 교회 성도들. 엄마는 딸과 함께 고난을 견디고 있다. 베트남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이들을 위로하신다. 이들에게 세중앙교회는 친정과 같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쉬운 작별의 시간.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디선가 숨죽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연길 사역을 마친 비전 공동체는 북한이 보이는 도문으로 갔다. 강 하나만 건너면 북한인데 북한은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갈 수 없었다. 내년에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한다. 이스라엘도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았던가.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비전 공동체는 북한 땅을 바라보며 워십으로 기도를 대신한다. 그곳에서 소리 없이 몸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북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황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통일이 되면 바로 봉고차에 쌀과 성경을 싣고 북한 땅으로 떠나야 한다고요. 저희 비전 공동체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 비전 공동체는 통일을 염원하며 십자가를 묻었다. 中国的信徒已经快超过了一亿人，但是为什么世界上的基督徒还是对韩国的圣徒有所期待呢？ Korea has a stabilized economy, excellent spirituality, and passion for mission. Yes, there's no country in the world can be compatible to the Republic of Korea. Even though China or Vietnam can be evangelized,
I am sure that Korea holds the key of world evangelization. 왜 이 대한민국이 유럽이나 남미에 있지 않고 아세아 동쪽 끝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이 아세아를 책임지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선교의 중심, 세종왕교회. 교회는 올해 선교관 100시를 준공하므로 내년부터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평안한 안식처와 영과 육의 재충전을 위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 세계 선교에 기여할 것이다. 그 밖에 교회는 올해 멕시코와 쿠바에서 발사랑 전도사역, 일본의 노방전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의료, 큐티, 제자훈련 사역,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에서의 고아원 난민 사역, 인도 피로자바드에서의 리서치 사역, 베트남에서 역파송 지원 사역과 의료 사역, 비전 공동체 중국외 7개국 아웃리치, 그리고 SMTC 현장 훈련이 몽골을 비롯 5개국에서 진행해 온 천하에 복음을 전했다. 왜 우리가 일본과 중국 교회를 보고 왜 우리가 베트남 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봐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북 땅을 바라보며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잘 살라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 사명자로 일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선교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것은 항상 십자가의 길이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십자가의 길, 선교의 길로 가야 하는 이유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2015년도 세종왕교회는 다시금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